수리야 나마스카. 수리야는 태양이라는 말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입니다. 수리야 나마스카는 우리 몸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키며 지능을 연마시킵니다. 수리야 나마스카는 우리의 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리야 나마스카는 12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8개의 요깅 자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출과 일몰 시간에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깨가 처지지 않은 채로 양쪽 다리로 똑바로 섭니다. 여러분의 팔은 몸 옆으로 하고 턱은 바닥에 평행되게 합니다. 양쪽 발에 똑같이 무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사마스티티라고 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숨을 들이쉬며 가슴 앞으로 손바닥을 가져와서 나마스카라 무드라에 모으십시오. 이것을 프라나마사나라고 합니다. 이제 내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천천히 숨을 쉬는 동안 여러분의 몸을 허리 위쪽으로 펴입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머리와 허리를 뒤로 젖힙니다. 다리를 똑바로 유지합니다. 이 아사나는 하스토타 나사나라고 불립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양손바닥이 발 양쪽 옆으로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몸을 앞으로 구부립니다. 허리를 굽히는 동안 팔과 머리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사나 이름은 파다스타사나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심호흡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바닥에 대고 쉬는 자세입니다. 오른쪽 다리는 발가락으로 지탱하고 왼쪽 다리의 무릎은 90도 각도로 하며 손바닥은 바닥에, 엉덩이는 아래로, 턱은 위에 올립니다. 이것은 아시와 산찰라나사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숨을 내쉬는 동안 오른쪽 다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왼쪽 다리를 뒤로 빼세요. 여러분의 손과 어깨가 수직이고 어깨, 등, 엉덩이도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이 아사나는 산투라 나사나라고 합니다. 이 위치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여섯 번째 단계,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무릎을 바닥에 동시에 짚으면서 가슴과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엉덩이는 올리고 팔꿈치는 몸에 붙입니다. 이 아사나는 사시탕 나마스카라라고 불리는데 몸의 8개 부분, 즉 양쪽 발의 발가락, 양쪽 무릎, 손바닥, 가슴, 이마가 바닥에 닿기 때문입니다. 몸의 체중을 이 8개 부분 모두에 고르게 나누어 유지되게 함을 기억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숨을 쉬면서 골반을 아래로 하고 머리와 가슴을 앞으로 밀고 배꼽이 나올 때까지 상체 부분을 들어 올립니다. 발의 발가락은 바깥쪽으로 향하고 다리가 굳은지 확인합니다. 이 아사나는 부장 아사나라고 불립니다. 여덟 번째 단계,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안 발가락으로 바닥을 짚고 여러분의 몸이 산의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엉덩이를 위로 올립니다. 양쪽 다리는 곧게 하고 손바닥은 바닥에 붙이고 머리는 팔과 팔 사이에 위치합니다. 발꿈치가 가능한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이 아사나는 파르바타사나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단계에서는 엉덩이를 아래로 내리고 숨을 쉬는 동안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가져오고 왼쪽 다리의 무릎을 바닥에 고정시킨 다음 아시와 산찰라나사나로 돌아갑니다. 열 번째 단계, 이 단계에서는 왼쪽 다리도 앞으로 가져오고 숨을 쉬는 동안 파드스타사나로 돌아옵니다. 열한 번째 단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두 손을 위로 올리고 하스토타나사나로 돌아갑니다. 팔과 머리를 동시에 올리도록 합니다. 12번째 단계,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안 다시 프라나마사나 자세를 하며 똑바로 섭니다. 이제 왼쪽 다리를 이용해서 전체 과정을 반복해 봅니다. 수리야 나마사카는 여러분의 회활량을 증가시킵니다. 수리야 나마사카는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당뇨병 관리에 매우 유용하다고 보고됩니다. 수리야 나마사카는 내분비선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수리야 나마사카는 여러분의 체중관리를 돕고 척추와 등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수리야 나마사카를 하는 동안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탈장과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수리야 나마사카를 피해야 합니다. 좌골신경통, 경부척추증, 그리고 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수리야 나마사카를 피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생리주기와 임신기간 동안 수리야 나마사카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수리야 나마사카의 규칙적인 연습은 몸의 해독을 돕고 나태함을 막아줌으로써 신체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